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결정을 했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3.5%로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에서도 한 9월 정도 피벗,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좀 전환을 하는 거겠죠. 그 전환한다라는 건 결국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뭐 내용들,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금 내수도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좀 금리 여건을 좀 개선을 하면서 어떤 시장 환경에 맞춰서 좀 이렇게 조정하겠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또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9월달 지나서 이제 10월 정도를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시장에 약간 일정의 가이드를 주는 그런 어떤 그 제시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금리 인하가 좀 임박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로 읽혔다라는 게 약간 의견이 좀 대세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로 보시듯이 뭐 2018년부터 이렇게 쭉 돼서 뭐 1.7%를 넘어선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급격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이후로 이제 동결을 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번 정도로 이제 동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요 텀을 보더라도, 요 박스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길게 유지가 된게 없잖아요. 0.5%로 유지된 것도 길다라고 평가하는데, 그 기간보다도 더 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13차례 연속으로 한 거고요. 하지만 이제 동결한 이유를 보면은 2.6%로 물가안정의 목표에 근접했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 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충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겠다라는 문구가 이제 충분이라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겠다. 그러니까 충분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아주 긴 장기간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삭제가 됐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의 검토, 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간다라는 게 없어졌고,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는 시기를 보고 있다는 시점을 이제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을 제기를 했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반응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열어둬야 한다라는, 금통위원 수도 7월에는 2명이었는데 8월에는 4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거는 이런 위원들도 이제는 이제 내릴 때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지표나 이런 전망 같은 경우도 수정을 했죠. 지금 6에서 2.5%로 하향을 했다라는 것은 물가가 조금 더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잡혔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들을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 본다라면은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리고 내수에 대한 부진, 이런 것들이 변수가 뭐 물론 되고 있겠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을 하고 또 9월에 이제 FOMC의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그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겠죠. 그리고 과거에 그 소수 의견 제시 대신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한 시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를 했다라는 것도 이제 그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앞에 이제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어떤 변화가 급진적으로 그 인상된 그런 텀보다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내리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한 차례 정도 그칠 가능성이 있고 금융 안정이 우선으로 된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국고채 금리가 일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3년물, 5년물, 10년물도 이제 하락을 2.9, 2.9, 2.98 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연말 정도 되면 여기서 2.25일 정도 되겠죠? 한이 정도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제 올해 도시아경제 라이브 계속하면서 이 정도 한 차례 정도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